여긴 어디야? 밴쿠버 같은데? 어? 진짜? 아우. 어딜 갑니까? 저 어디서 하는 거예요? 어? 아, 뉴욕으로 갔다. 아니, 기다리고 있는 거지. 기다리고 있는 뉴욕이야, 뉴욕. 뉴욕. 어? 어? 방금 인천이에요? 인천인데? 한국은 거의 5년 만에 들어왔어요. 대박! What? 그래서 그 오랜만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. 아? 한국으로 왔어요? 오. 6시간 타러 갈 바에는 차라리 한국 갈래 그랬나? 그랬나? 누구네 집에 있는 거야? 바로 가족 만날까? 대박! 보고 싶었어. 어떻게 와? 나 다른 게이트 해줬어. 아, 네? 어, 잘 있었어? 연인 같은데? 어울려. 가자, 가자, 가자. 깜짝 놀랐네. 이런 건 또 언제 준다? 내가 만들었어. 장난. 어. 잡아도 되는 겨? 왜, 안 되나요? 어떻게 한 거예요, 그러게? 야, 그러게. 희진이의 부모님과 점심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와우. 5일, 5, 6일 전에 들어왔어요. 부모님 만나러? 부모님 만나 뵙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두 사람 관계에서 또 큰 하나의 스텝이니까 긴장은 되긴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일반 어른들 만나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니까. 만약에 만난다면 부모님은 뭘 오빠한테 물어볼까? 혼자 그런 고민은 했었어요. 확신이 많이 섰나 보네. 아, 근데 부모님 진짜 너무 좋아하시겠다. 그러니까 아버지 곧유로 나온 거잖아. 맞아요, 의진 씨 아버지가. 대단하다, 아버지도. 너무 신기하네, 한국에서 보니까. 한국이다. 얼마 만났다고? 5년. 아, 네.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. 자. 날씨 진짜 좋다. 한국어면 그래도 거의 뭐 부모님 뵈러 오는 건데. 그치. 이번엔 약간 여행 느낌도 좀 나요. 마음이 따뜻해졌어. 함께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, 너랑. 오, 좋은데? 메시지 많이 하고, 그리고 화상 채팅이 잘 돼 있으니까 화상 채팅으로도 얘기 많이 했어요. 야, 벌써 사랑이 나왔어, 와. 매일 연락하죠. 아, 하루에 한 두세 시간 하는 것 같은데? 제일 많이 한 날 8시간인가 한 적도 있더라고요. 와.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해? 연애 초에 다 그렇지 뭐. 비행기로 6시간 거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최대한 그래도 같이 뭘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와. 강콘 촬영하고 한 달 정도 뒤에 제가 밴쿠버 갔다 왔었고. 그래, 한 번은 봤구나. 못 만나 좀 한 달 정도는 참으려고 그랬는데 예, 두 달은 좀 못 참겠었더라고요. 또 한 3주 정도 지나서 제가 뉴욕을 방문했어요.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네요. 아우. 그랬구나. 사랑해. 그럼 잘 있다 가요. 어머머머. 오. 어머머머. 이미 할 거 다 했네. 했어.
끝냈어.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. 농디다 우리 보니까. 우리 약간 뒷북일 수 있어요, 여러분. 네, 6시간 걸리는데 무조건 해야 되죠. 글쎄, 몇 살인데? 다 만나기는 했는데 일단 언니네 가족이랑 제 바로 밑에 동생하고는 밥을 한 번 먹었고 그리고 막내 동생네 부부는 공항에 이제 픽업을 갈 때 같이 갔었어요. 그래서 차에서 같이 마주쳤죠. 여기 이미 지금 뭐 한 식구인데 뭐 이번에 그럼 부모님까지 만나면 뭐 완벽하네요. 그러네. 끝난 거예요. 여기. 하면 되겠네. 날짜만 잡으면 돼요. 몸은 떨어져 있는데 이런 정서적인 거 있지. 그런 거는 되게 가깝다고 항상 느끼고 있거든.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기하긴 하다. 농디는 되게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좋아. 너무 좋대. 내일 오시잖아. 점심 식사 같이. 맞아, 뭐 해드릴지도 우리 정해야 돼. 어머니가 박대 좋아한댔잖아, 박대. 박대, 난 군산 갔다 왔잖아. 조금 며칠 먼저 들어와가지고. 갖고 왔어. 박대, 아니 박대를 이제 내가 들고 오면 또 상할까봐. 주문한. 진짜? 어머, 센스 있다. 좋아하신다고 하니까. 엄청 좋아하겠네. 아버지 뭐 고기 구워드리면 되나? 뭐 좋아하죠? 우리 아빠도 내가 아빠 입맛 닮았어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어필을 하네요. 오빠 부모님은 뭐라죠? 여기. 신기하지. 신기하죠. 최종 선택 잘 되면은 이제. 잘 되면은 한번 보여드리겠다. 아, 그렇구나. 기대돼. 한국에서 동거를 하나 보다. 샐러드 다 된 거지? 네. 네. 되게 떨려. 이상하네. 여기는 딸, 딸 남자 키우니까 내 말 논다? 네. 만나서 반가워요. 뒤에 봐. 오. 어? 다시 선택하나 보다. 개복 같아. 오. 해 너무 이쁘다 여기 뷰가. 여기 진전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그러게요. 다들 부모님부터 만나네요. 그러게요. 아니 우리 뭐 자매들 뭐 형제들 다 인사 벌써 했고 희진 씨 쪽은 부모님 배로 한국 나왔다 그러니까.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있어요. 재호는 그러니까 한번 실패하고 나서 이제 결혼을 막 하고 싶을 때 남녀가 만나면 이상하게 부모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왜냐면 부모님이 나만큼 너무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 남자친구 만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떤 남자인지 보라고 약간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오히려. 네. 네.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.